마이크는 반응 제대로 하거든요? 들림? 잠깐만. 들림? 잠깐만. 마이크 들림? 아무튼 오늘 1월 13일 어제 올게 왔음. 드디어 왔어. 아시죠? 아 잠깐만, 왜 갔어? 나와봐. 응. 잠깐만 이거 좀 더 키우는 게 낫나? 아무튼 잠깐만 할까 지금. 아무튼 지금 뭐 싱크고 뭐가 아무것도 안 맞는 상태일 텐데 일단은 급하게 지치나요? 급하게 딱 빨리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아무튼 지금 상태는 다이스케 어 꼈네? 지금 상태는 벼르고 벼르던 그날이 왔고 그날을 위해서 뭔가 급하게 준비를 하는데 겁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개박시하다가 드디어 대충 아 완성은 안 됐는데 아무튼 할 정도는 된 것 같은. 아 이거 팔 박이 귀찮은데 일단 지금 대충 이거 아까 처음 곡 나올 때부터 계속 녹화했어야 됐나 모르겠다. 그냥 나중에 받아서 따로 올리지 뭐. 일단 지금 상태는 아까 그랬듯이 올 것이 왔고 힘들게 준비를 하고 거의 겨우 어떻게든 됐고 급하게 하고 가려고 켰습니다. 왜 본 사람 없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남기고 있고 옆에 친구가 있는데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깼어요 지금. 그래서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일단 좀 조... 어? 시끄럽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 응 근데 어차피 내가 말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할 거임. 맞아. 응 겁나 조용하잖아. 아무튼 해갖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 왔어요. 이것이 왔다고. 알겠어? 네.
어디 왔다고? 왔다고! 왔어요. 그래, 왔다. 진짜 내가 원신 갈 생각 1도 없었는데 다른 분들 방송하는 거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임. 그래갖고 시작했는데 재밌음. 흉신 게임이지만 재밌음. 아무튼 그래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토리를 미는데 여기서 끝 막 거의 그 1.0 때 그 막바지까지 갔는데 아니 캐릭터가 나오는데 겁나 취향인데 비주얼이 속성도 지금까지 키우고 싶은 애들 한 명도 없었던 얼음인데 성우가 샤마야. 어떻게 해? 뽑아야지. 예, 뽑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갖고 아무튼 기다리고 업데이트 기다리고 근데 그래서 금방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원석을 존버를 했어요. 주얼을. 근데 1.1이 나왔어. 캐릭터 나온 건 따르탈리아랑 종료. 예. 네. 그렇게 나왔어요. 남캐 둘이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더 존버를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존버했어. 그러다가 이제 대충 지나가고 1.2가 나왔어요. 설사는 나왔어. 재밌게 했어요. 근데 가차 알베도 있었지. 3에서 난캐였지. 아무튼 그 난캐고 뭐고는 상관할 게 아니라 아무튼 또 기다려야 돼. 또 계속 기다려. 또 계속 3주 더 기다려야 돼. 그래갖고 기다려서 계속 모아갖고 존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1월 12일 드디어 나왔어. 어떻게 해 그러면 뽑아야 되겠는데 근데 뭔가 그냥 이렇게 계속 존버를 하다가 드디어 나왔는데 뭔가 그냥 뽑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킨 게 첫 번째고 근데 이렇게 막상 켰는데 그냥 뽑기에도 뭐가 좀 그래요. 뭔가 있음. 아무튼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기왕이면 뭔가 토템 작곡 관련해갖고 뭔가 배경으로 BGM 같은 거 까놓고 뽑고 싶어지는 거야. 내가 대충 곡 만들어서. 그래갖고 어제 그 생각이 났던 게 어제 오전 2시였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겁나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도 안 오는 어차피 못 자겠는데 그냥 켜갖고 이거나 만들자 해서 만들다가 슬슬 졸릴 기운이 들어서 자듣고 다시 출근해서 이제 하다가 몸 상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조퇴를 하고 병원 갔다가 이제 한숨 그래서 좀 눈 좀 붙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마저 작업을 하는데 겁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금방 되겠지 했는데 안 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아무튼 나는 곡이 멜로디랑 코드랑 딱딱 그냥 우주 배경 복사하듯이 그냥 딱 자연스럽게 흘러갖고 해갖고 딱딱 찍힐 거라 생각해서 롤러코스터도 그래도 하루 만에 작업이 됐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차원이 아예 다른 거 지금. 나는 그거는 반복도 많고 짧고 그래갖고 그냥 대충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어떻게든 만들었었어. 근데 이거는 안 되네. 이게 곡을 메들리 형식으로 이어서 붙이는 건데 곡마다 코드 멜로디 다 따야 되고 이걸 또 어떻게 이어 붙여야 하고 또 그 싸볼 메들리처럼 잘못 이어 붙이면 또 욕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그래갖고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꼬리는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래갖고 겁나 고생을 뼈빠지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일단 오늘 마저 하자 친구 오는데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그냥 마저 해야지 했는데 뭐 다행히
어떻게든 됐어요. 하여튼 협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자 출근 끝내고 친구 만나서 픽업해서 놀다가 저녁 먹고 그리고 쭉 작업하고 어떻게든 대충 된 게 지금에 이르렀음.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 갈 거고. 겁나 힘들었다. 아, 잠깐만. 아무튼 이 이번에 나온 걔가 내가 겁나 위시리스트 겁나 뽑장도 겁나 좋아하는데 성능도 좋다네. 왜 이렇게 좋게 저런 나 아무튼 되게 좋대요. 그래갖고 뭐 그 성능이고 아무튼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거긴 한데 그랬고.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뽑을 건데 뭔 말을 해야 되냐 이제. 왔다 이제. 자, 잠깐만. 내가 이날을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했어. 됐다. 가자. 이제 슬슬 뭔가. 끝나면 이어서 재생이 되던가 이게? 안 되면은 뭐 다시 이어서 기능이 돼야지. 하자. 아, 잠깐만. 응? 큰일 났다. 임대 큰일 났음. 사이리움 대성광 하나가 안 켜지네. 이거 전체 다 달았나? 그냥 아무리 가만히 놔뒀다 그래도. 아이 죄송. 대성광 지금 두 개 상태가 다 메론 게 하나는 전원이 안 켜지고 하나는 색이 안 바뀜. 큰일 났음. 그냥 치워야겠다. 이거고 저거 제대로 돌아간 게 없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돌려야겠어 지금. 빨리 가자 이제. 아무튼 그래갖고 제가 지금 클레 뽑고 계속 모아갖고 지금 한 2만개가량 원석 2만개가량 모았고 일단 그랑 이제 만나는 인연 말고 기억킨 인연이냐 아무튼 이거 돌 20개 모아두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 천장 되긴 하겠지. 그렇고 이제 그 전에 일단 메인 돌리기 전에 이걸로 스택 한번 뽑아먹고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 잠깐만. 아니 성유물 강화를 할 거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뭐 저는 주지도 않고 저는 뭘 키우라고 뭐. 아니 성욕을 강화를 시킬 것도 없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무기 문제는 아닌데 난 왜
야, 같이 왔는데 왜 성유물 꽉 찼다고 기어 안 돌아가? 그거고 대충 시켜놓읍시다. 일단은 아 제대로 반복자장 되네. 아무튼 대충 돌려놓 대충 비워놓고 돌리러 가자 이제. 가중의 쓸모는 HP에만 보는 거 꼬라지는 보세요. 하여튼 가자 이제. 왜안 돌아간대? 무기 문제냐? 아니, 근데 왜안 돌아간대 이거? 왜안 돌아간대 이게? 기계관 가네? 아니, 내가 무기가 꽉찬 것도 아니고 100% 성유물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왜안 뭐가 문제대?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깼는데 그 귀찮은 것만 걸리고 이벤트 지역 갑자기 뭐 타임어택 나오는데 혼자 깨지는 구데기 같은 거 보시면 꼬라지 보세요. 이거 이제 되나? 됐다. 아무튼 이걸로 스택 한번 뽑아먹고 가자. 길어요. 화바라지 한 3돌은 됐나? 아무튼 뭐 한돌하고 찬찬 남아서 뭐 괜찮긴 한데 여기서 모나 나오는 거 바라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아무튼 그거 사실 베스트 위시는 뭐 감옥 금방 나와서 나오면 좋은데 이제 1돌 하면 또 좋다고 그래갖고 1돌 할때두번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뭐 그럴 리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모나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절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일단 돌려나 보자. 가자. 어? 응? 야 처음부터 5성 나왔음. 잠깐만 처음부터 나왔음. 잠깐만 기다려봐. 역시 토템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게임 끝났다. 야, 장사 접어. 야, 접어. 야, 끝났다. 장사 접어. 이게 금방 이렇게 나온다고? 아, 씨. 야, 끝났다. 야, 장사 접어. 야, 끝났다. 야, 바로 나오네. 나 원신 가짜 돌리면서 이런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그, 10여차 돌려서 바로 떠버린다. 와. 개쯔는데? 나중에 노예도 나오고, 노예. 야, 클레 가짜 돌릴 때 노예도 픽업이었었거든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80여차 돌릴 때 행추만 주구창창 뜨고, 한 번도 안 떴어, 노예리.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떠갖고, 인당수 가짜 희생 제물로 삼고 그러는데, 근데 한 번은 안 뜨냐고. 아니 노래 쓸라고 그러는데 한 돌이 안돼 있으니까 애매해. 그래도 이번에 뜨긴 떴네. 꺽! 잘 먹었습니다. 벌써 나왔어? 개대박 쳤다. 내가 뽑으려던 거 12연차 한 번, 딱 한 번 눌러서 던진 게 한 번도 없었거든? 개쩐다. 난 인생의 승리자다. 너무한데.
하하하하 역시 토템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이게 3일 바쳐가지고 작곡한 결과야? 이거, 어? 이게 3일 바쳐서 작곡한 결과야? 훌륭하네. 이틀이야 이틀. 이틀이야? 이틀이면 성공했네. 응 아무튼 이틀 뼈 빠질 정도 아니지만 아무튼 작업 열심히 해서 보람이 있다. 근데 잠깐만 근데 지금 이러기에 뭔가 좀 주얼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원서이 많이 남았고 둘도 연차 하나 돌 분 하나다가 남았는데 아무 1돌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1돌 돌 90에 돌리면 일단 반천장은 되거든요. 맞고 그런 생각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정 무기 중에 이거 암호수와 되게 껴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경우 봐서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일단 돌은 한번 돌려볼까? 바로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뭐 그럴 리는 없고 아무튼 일단 될 대로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내가 지금 무기도 얼마 없어갖고 무기도 돌리긴 해야 되는데 그다 플렉스 그다 어차피 이날을 위해 모았던 거야. 돌려봐. 마실래요? 물 어딨어? 물 잠깐만 물 한 번에 뜨네. 아무튼 무기를 아 어떡하지? 무기는 추무기가 있어요. 아 잠깐만 아 감우 못 껴준 아무스 말고 못 껴 다른 거 껴줄 거 있음 잠만 그렇게 해야지. 못 껴주는 게 좋을지를 모르겠는데 예, 저 무기가 얼마 없다 보니까 잠깐만 일단 잠깐만 이렇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럼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고 좀 더 돌려보긴 할 건데 뭘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둘 다 돌리면 편하긴 한데 내가 그럴 정도로 내가 지갑이 사정이 좋은 게 아니라서 이걸
사실 둘다 반창장은 가능한데 제대로 나올지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아, 개고민된다. 어떡하지? 일단은 그래도 무기 쓸 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무기부터 둘러보는 게 맞나? 한번 했다. 내가 조언 얻을 만한 데도 딱히 없어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면 녹화는 절대 안 되겠고 활 있는 게 이거나 이런 거밖에 없으니 일단 되는 대로 이거라도 껴줘야 되니? 해야 되냐? 일단 무기부터 돌려보는 게 맞을 것 같음. 그래도 제대로 된 거 껴주고 해야 뭘. 든든 하지. 하여튼 그렇고 지금. 지금 20연차째지 이거. 가자 30 30 길어요 30 됐고 40 아 주얼 막상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니까 마음 아프다 40 50 봐봐 이거 5성 창렬이라니까 아까 10연차 만에 한 번에 바로 뜬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이거 개창렬이라니까 이거 진짜 누가 아니다 나 몇 번 돌렸었냐? 얘 60인가 70인가 어, 떴다. 뭐 나오냐, 근데. 아모스가 떠야 되는데, 근데. 어, 떴다. 떴다. 아, 잘 먹었다. 꽉. 아, 바로 뜨네. 하하. 이게, 무기도 이게 픽업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던가, 이게? 아무튼, 바로 뭐. 이제 먹긴 먹었네요, 이것도. 좋구요. 아무튼 낭낭하게 먹었다. 오케이. 아 일돌이 그렇게 괜찮다. 일돌도 괜찮다고 하는데 지 호두도 있거든요. 성어가 리얼이거든 이거. 보고도는 무슨 딱히 창캐도 얼마 없고 그렇고 그렇고 뽑아 쓰긴 하건데 지금부터 그냥 되는 거 모자기에도 뭔가 아 어떡하지? 어떡할까 사실 원래 명확한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래도 불편해져야 한다는 얘기가 꽤 있어갖고 어떡할까 많이 생각 중입니다
사실 어떡할까. 잠깐만. 어? 아 맞다. 미술은 잠깐 나가 있어. 편안.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이거 일도를 해줄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따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어째 아무튼 뭔가 네. 밀릴 때도 그렇고 데릴 때도 그렇고 뭔가 막상 주어를 겁나 쓰려고 막상 모아둬도 막상 쓰고 썼는데 중간에 뽑히면은 뭔가 다음을 위해서 또 존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계속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러네. 그래도 애시상투 목적은 원래 명확한만 하는 거기도 하고 일단 나왔고 뭐 써줄 무기도 나왔고 등 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따로 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일도는 등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일단 원하는 건 이렇다. 오케이. 잠깐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조그만 좋아. 아주 좋아. 이제 모나만 있으면은 드림팀이 완성이 됐는데 없네. 좋구만. 이것이 옳게 된 파티지. 그래. 아무튼 그렇게 됐고 저는 해야 되냐? 한도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걸로. 일단 돈이 충분히 있었으면 바로 사돌까지 갔겠지만 그럴 여유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니 이번 달에 돈 쓸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일단 월 초부터 모니터 값으로 25만원이 나왔고요. 하얗게 불태웠다. 빠이.